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불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게 정말 내 뜻과 어쩌면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인생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닫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때는 그 일이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그 사울 뒤에 그 세우실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통독 어제 읽었던 성경통독 그 내용에서처럼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율법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전리품들을 모조리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전리품들을 챙기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양떼와 소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들을 따로 챙겨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어떤 욕구를 또는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세우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사울의 때를 저물게 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을 또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은요 다윗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1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그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울이 아직 왕으로서 건재하게 있는 상황에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그 사울의 폐위를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예언을 받았지만 엄연히 현재 군림하고 있는 그 왕을 두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맘만 먹으면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았다면 아마도 사무엘도 역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비 상황에서 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무엘 역시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극비의 일을 수행하고 또 목숨을 걸고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예 좀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쭉 알려주시면 좋은데 중간 정도까지만 딱 알려주시고 그 뒷부분은 또 안 알려주세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거죠. 분명히 갈 수는 있지만 또 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하고 걱정되는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좋은 일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의 눈을 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새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또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훨씬 더 멋지게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또 그런 경험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미국에 가서 처음 섬기게 되는 목회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시는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동생 여동생이 제 친구 목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미국을 가기 전에 그 친구도 보고 동생도 볼 겸 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주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주일이 끼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저 친구랑 이제 저 왔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이제 노래를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주일날 특송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 때 특송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송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시카고에 계시다 오셨고 목사님 가족도 시카고에 계시고 그리고 또 저보다 먼저 시카고에 갔다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뭐 시카고로 이렇게 또 연결되나 보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갔는데 미국에 가서 사실은 뭐 그 시카고에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고지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되나 하고 이제 그 찾아보고 있는 중에 그 어느 자리에서 그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저희 뭐 기장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광주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 한국에서 서평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서평원 목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청장년들 젊은 세대 사역을 할 부목사를 찾는다고 얘기했더니 그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좋은 목사가 지금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저도 완전히 교단도 다르고 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인사드리고 거기에서 부목사로 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약에 그 동생 내외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가지 않았었다면 아니면 또 갔었어도 거기서 특송을 또 안 했었다면 그리고 그게 목사님이 또 시카고 출신이 아니었다면 빨리 여러 가지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죽이 쫙쫙 맞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역지를 또 섬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저도 알 수 없었죠. 이 만남이 그리고 그 자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역지를 이어주기 하는 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멀리 그리고 더 정교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마음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걷는 인생 여정 순간순간에 이 뜻과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때가 지나가고 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니면 그때는 조금 실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바로 이러한 뜻을 이루어 오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매 순간순간 한 걸음걸음마다 순종의 길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고 또한 오늘 하루 내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